있으니까 뭐 그것도 꺼내 뭐라도 사볼게. 주머니 속 꿈틀대는 손가락 안절부절 머릿속 부랑부랑 뭐라 또 꺼내. 누구든지 만나게 해. 좋지만 가리고 뜨잖아. 매일매일 똑같은 것만 먹고 매일매일 똑같은 것만 싸지.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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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도 밟을래. 엑소피하니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까지야. 그것도 꺼내 뭐라도 밟을래. 귀속 날려 속은 조금 조절돼. 끝까지 것들 대로 되라 했지. 뭐라도 꺼내 그거라도 하던지. 다리 떴지만 해가 또 뜨잖아. 매일매일 똑같은 것만 먹고 매일매일 똑같은 것만 사지.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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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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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매일 똑같은 것만 먹고 Sing with me, sing.
감사합니다. 네. 저희는 넘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이렇게 관객 없이 하는 게 아직도 요즘 익숙하지가 않은데요. 뭐 저희 이렇게 댓글 달리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잘 보이지가 않네요. 하여튼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 하여튼 다음 곡은 해치 읽어주세요. 뭐 보여야 진짜 안 너무 보여서 너무 멀리 넘넘 이렇게 써주시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넘넘을 많이 써주세요. 그거는 읽을 수 있네. 지금 키키키키가 엄청 많은 거 보이고 크크크크도 잘 보이고 대존 모탱 뭐 그런 거 있네요. 넘넘 크크크크 꺄 뭐 그런 꼼꼼. 거 위주로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면 대박 대박 좋을 것 같아요. 공연 보러 가고 싶대요. 이모티콘도 좋고 고고 하여튼 다음 감사합니다. 다음 곡 빨리 하겠습니다. 말할 줄 알았던가
어디까지나 모든 게 나만의 착각이었던 걸까. 불쑥불쑥 나타나 한다는 말이 그건 하지 마 저건 꼭 해야 해. 이래라 저래라 귓가에 속삭이다 나 서둘렀어 나 언니 아무도 없네. 어디까지나 모든 게 나만의 착각이었던 걸까. 멘트 시간입니다. 원래는 저희가 그냥 공연할 때는 그냥 심심할 때 아무 때나 멘트하고 이러는데요. 이거는 그러면 안 되니까 멘트를 정해놓고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진짜 이런 거에 빨리 익숙해져야 되는데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, 그죠? 이렇게 스트리밍 이렇게. 우리 유튜브 댓글에는 크크크가 제일 많은 거 같아요. 크크크를 그냥 그걸 주로 많이 이렇게 써주시면은 맞아요. 저희가 잘 네, 보이기 때문에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제일 잘 네. 보여요. 크크크 뭐 아니면 스티커 멋이 이런 거. 인간이라면 그건 넘넘이다 정말. 뭐 멋을 좀 아시는 분이 있네. 윤정 누나 아이라인이 되고 싶다. 그건 절대 될 수 없어요. 왜냐하면 저만의 것이니까요. 전 지금까지 윤정 언니의 아이라인을 지운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한 아유, 6년 동안? 조용히 해. 여러분들을 실시간으로 직접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 끝까지 네. 우리 이렇게 잘해요. 파이팅. 잠깐만 우리 10분 네. 맞죠? 어. 크로스장. 네. 사랑해요 넘넘. 넘넘 화이팅. 나 고등학생인데 내 동년배들 다 넘넘. 오 진짜예요? 한번 만납시다. 그 말이 사실인지. 거짓말 같은데. 감사합니다. 이제 마지막 곡을 마지막 곡이 아니죠. 마지막 두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 전에 저 간단한 저기 뭐야? 소개를 할게요. 소개를. 저는 저 기타와 카우벨을 치고 있는 이승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예. 예스. 그리고 베이스에는 이재 양입니다. 오예. 안녕하세요. 미녀. 미녀 베이스. 점점점. 미녀 베이스. 그 미녀 보컬. 넘넘의 미녀 보컬 이윤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윤정입니다. 네.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마지막 두 곡 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간다. 승객 여러분, 좌석 벨트 사인이 켜. 화장실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그 언제쯤 나 올려나 언제가요? 아직도 안 떠나요. 아아 귀가 아파. 아아 목이 말라. 가진다호 옆 좌석 애가 운다에 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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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. 토할 것 같아. 왠지 뭔지